올립니다. 오늘은 전복! 전복 파티입니다. 전복, 통전복회, 전복버터구이, 그리고 여기는 전복회 얹은 블랙면, 블랙면 두 개 했고요. 여기는 그 내장 나온 거 갈아가지고 버터 소스랑 섞어서 만든, 암튼 내장 소스입니다. 와! 인간적으로 손질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와! 먼저 한 잔 하고, 짠! 아, 일단은 전복 칼집을 좀 내줬거든요. 초장부터 이렇게 딱 찍어서 해 먹겠습니다. 이번엔 기름장. 짱구다. 간장 콕콕 찍어서 이렇게. 그리고 오늘 영상은 해물의 정석 광고 영상입니다. 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전복이 14-16미짜리거든요. 14에서 16미짜리 저는 2kg를 받았는데 2kg에서 사실 한 8마리? 10마리 정도 빼고 손질을 해왔어요. 너무 힘들더라고. 그래서 한 뭐 1.5kg 정도 될 것 같아요. 요 전복 신선하기도 완전 신선하고 크기도 딱 먹기 좋은 사이즈예요. 짠! 아, 다음에 얘는 전복회 냉면. 회 냉면. 이거야. 아,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 내장 소스도 이렇게 얹어서 얘는 버터구이. 와, 버터구이 미쳤다리.
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전복냉면. 냉면은 그냥 회랑 먹는 게 맛있고, 전복은 요게 맛있네요. 버터구이는 그냥 내장 얹어 드세요. 얘는 진짜 와.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깝다.
너무 아쉬워요. 보니까 나 저기 전복 좀더 있구나. 버터구이 필수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이거는 손질의 노고만큼 맛있어. 해물의 정석 링크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제가 달아둘게요. 가셔서 전복 사시면 꼭 버터구이 해드세요. 꼭 버터구이 너무 맛있다. 물론 회랑 회냉면도 진짜 맛있습니다. 회냉면으로 먹는 것도 강추. 네.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 영상 끝.